백설공주. 백설공주는 왜 백설공주라고 불렀을까요? 몰라요. 얼굴이 눈처럼 희고 고와서 백설공주라고 불렀어요. 네. 왕과 왕비는 백설공주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지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됐나요? 병에 걸렸죠. 병에 걸렸죠. 그래서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새 왕비는 무척 아름다웠지만 못된 마녀였답니다. 새 왕비는 뭘 가지고 있었나요, 방에? 요술 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이 가장 예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지? 백설공주. 백설공주예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백설공주는 예쁘게 자랐어요.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그러자 누구한테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시켰을까요? 몰라.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시켰어요. 누구?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데리고 숲속 깊숙이 들어갔어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죽였나요? 아니, 죽었죠. 왜 안 죽였나요? 몰라요. 불쌍해서 살려줬어요. 백설공주는 숲에 홀로 남겨졌죠. 나무 사이에 작은 오두막을 보았어요. 그 오두막 집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바다가. 바다. 바다가 살고 있었다고? 응. 아니야. 침대 일곱 개 방. 침대 일곱 개가 있었어요. 왜 일곱 개가 있었을까요? 몰라요. 일곱 명의 난쟁이들이 살고 있었지요. 일곱 난쟁이들과 백설공주는 함께 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새 왕비가 또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백설공주. 아니, 백설공주는 죽지 않았나요? 응. 아, 이제 새 왕비는 마법의 사과를 만들었지요. 마법의 사과는 반쪽은 보통 사과이지만 반쪽엔 뭐가 들어있었나요? 독이. 독이 들어있었어요. 사과 사세요. 백설공주가 있는 오두막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주었나요? 안 돼요. 왜 문을 안 열어줬나요? 몰라요. 왜 안 열어줬어요? 몰라요. 난쟁이들이 열어주지 마라 그랬죠? 근데 사과를 줬어요. 그 사과를 먹고 백설공주는 어떻게 됐나요? 쓰러졌다. 쓰러졌어요. 해질녘에 돌아오던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는 유리관에 들어갔지요. 그때 이웃나라 왕자가 사냥하러 왔다가 유리관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데리고 가다가 어떻게 됐나요? 몰라요. 어떻게 됐어요? 걸렸다. 어? 걸렸다. 걸려서 넘어졌어요. 누가? 그러자 목에 걸려있던 사과가 툭 튀어나왔죠. 와,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백설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른 거. 뭐 읽을 거야? 일곱 난쟁이. 일곱 난쟁이? 응.